임장철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 아닙니다. 아주 네. 재밌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 게임을 마지막으로 ETV는 방송을 이제 중단하고요. 1TV에서 나머지 게임을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유리코트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강문 선수와 정규용 선수의 4강전입니다. 네. 뭐 정규용 선수가 허리가 안 좋다고 하는데 잘 뛸 수 있을는지 그 수술을 허리 수술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아, 했어요. 네,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제 조금 괜찮다고 하는 건데. 아유. 아, 네. 아유, 위험합니다. 네. 아, 우리 김강문 선수 저한테 눈빛을 보내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 나이 아직 우리 49 안 죽었다. 열심히 맨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봤지? 뭐 이런 뜻입니다, 저게. 네. 아직도 잘 뛰어. 네, 아직도 잘 뛰죠. 자, 점수 1대1 상황이고요. 네. 이 경기가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닌가. 네. 기웅 선수가 정규웅 선수가 워낙 그 공격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날카로운 발리. 또 이제 김광문 선수의 빠른 발이 얼마나 그걸 막아내느냐. 그렇죠. 제가 들었는데 김강문 선수가 이제 본인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연습을 많이 한 그 웨이트를 좀 많이 한다 그래요. 네. 대단합니다. 네. 아, 드롭 좋네요. 참 드롭 잘 나요. 네. 사실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선수들도 저렇게 계속 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쉽지 않죠. 아, 네. 그 동호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규웅 선수 멘탈이 참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 예로 상대방이 발리가 좋으면 그 공을 계속 준대요. 에이. 얼마나 지가 잘르면 얼마나 잘르는지. 아, 네. 로브 좋았습니다. 네, 김강문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체력 소모가 점점 많아지니까 좀 네네,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아. 우리 김재철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발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발리요? 네. 발리를 잘하려면 네. 일단 뒤로 잘 쳐야 합니다. 아, 뒤쪽으로 잘 빼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죠? 잘 빼서 네. 상대방이 벽에 못 붙이게 네. 이런 샷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샷을 이제 정확하게 치려면 이제 네. 자세 연습이라고 아. 자세 연습하고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추는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디딤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스텝하고 네. 이제 볼하고의 거리를 맞춘 다음 네. 이제 발리에서 제일 치기 좋은 높이가 눈높이거든요. 네. 눈높이에 맞추는 이제 스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통한 임팩트를 정확하게 네네. 맞추는 거죠. 아, 지금. 근데 이제 제 부분 네. 발리하실 때 우리 동호인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네. 자꾸 몸이 앞으로 계속 돌면서 아. 스윙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볼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아.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네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발리 이제 할 때 네. 가르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앞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공을 치는 타임 칠 때요? 네네. 아. 계속 몸이 돌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계속 옆벽하고
옆벽을 보게 만드는 역할, 많은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동호인 분들도 이렇게 많은 아마 지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 오늘 이제 제가 주로 했던 말들이 이제 스텝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스텝도 중요하고 네. 스텝을 통해서 거리를 잘 맞추셔야 돼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윙할 때 네. 뭐 고개를 앞으로 돌리지 않는 거 아.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 아 네. 역시 앞에서는 진짜 다양하게 잘 치세요. 그렇죠. 진짜 몸이 굉장히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기용 선수. 네. 우리 정기용 선수 우리 이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받았었는데 우리 정기용 선수 동호인 스쿼시 발전을 위해 큰 획을 그을 대회로 전망이 된다고 안 다치고 재미있게 게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썼네요.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상대가 못 받게 주면 된다. 아 네. 아 네. 지금 맞는 말 하셨네요. 순간. 네. 1세트는 정기용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네, 1세트는 김광훈 선수가 이렇게 졌지만 이제 2세트 때 그렇죠. 이제 여러 생각을 하고 나오시겠죠? 그렇죠. 원래 그 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뒷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 아까 지금 화장실 잠깐 갔다 오다 비보를 들었는데 김종태 선수가 허벅지 파열이 돼갖고 병원을 갔다고 하네요. 들었나요? 아까 게임 치는 걸 봤는데 네. 좀 늘어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니 네.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고 좀 더 뛰었어요. 아~ 그래서 아마 그러다가 완전 터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이 가래톳이라 그러나? 사태군이? 아, 가래톳. 가래톳? 가래톳이라 그러니까 사태군이 거기 네. 그쪽이 파열된 겁니다. 안쪽 사근. 네. 안쪽 사근. 그래도 쉬면 복구가 잘 돼요 거기가.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험 처리 되나요? 보험 처리가 되는지 문의를 해봐야겠죠. 네, 우리 진승현 씨가 이거 담당인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상해보험 회사에다 들은 거니까 그쪽에다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보험 돼 있으면 가입했으면 됩니다. 네. 두 달인가 전에 이제 청구하면 돼요. 네. 다 다닌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최측에서 그 내용 증명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정기웅 선수하고 치다가 그렇게 됐다는데요. 네. 지금 김강문 선수가 공을 아예 그냥 공격보다 공을 받을 마음을 먹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항상 정기웅 선수랑 게임한 선수는 모든 선수가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리뷰! 드디어 리뷰가 나왔습니다. 몸에 가려져서 볼이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좋습니다. 자, 타이밍상으로는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하기 전에 받았거든요. 네. 가리고 있는데 정확히 보이는 모양이네요. 자, 비디오 리뷰가 이제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앞쪽의 리뷰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렛하고 스트로크도 잡아주나요? 리뷰로? 렛하고 스트로크도 가능한데 지금 이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이걸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과부하 상태라 하나씩 하나씩 이게 익숙해질 정도. 프로 네. 선수들 리뷰는 네. 렛하고 스트로크만 네. 거의 나덥은 근데 얼마 전에 대한연맹에서 했던 거 나덥도 봤 대한연맹은 나덥만 봅니다. 네. 예, 네, 아웃하고 나던만 렛하고 스트로크는 안 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리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판정에?
그렇죠. 아직은 시간을 권한으로 주는 거. 네네네. 아, 네. 네, 페이크가 섞인 드롭이네요. 김강문 선수가 좀 작전을 바꾼 것 같죠? 그렇죠. 아까보다는 아까는 어떻게 보면 공격을 좀 더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받는 거를 좀 더 집중해서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더 앞으로 진짜 딱 상대방이 없는 데만 볼을 넣네요. 들어보니까. 더 앞으로 김광문 선수가 더 앞으로 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뒤로 치면 뒤에서도 다양한 공격이 나오니까 네. 앞으로 쳐놓고 앞으로 뛰겠죠. 우리 김강문 선수 또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꾸준히 네. 이제 회원들 쳐줘야 되니까. 그렇죠. 또 앞으로. 아, 근데 이걸 리뷰를 안 하네요. 이런 거 리뷰해 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하려면 한 세 각도로 정도를 봐야 되겠죠. PSA처럼.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그럼요. 네,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무리한 공격이죠, 이거는. 네. 근데 정규용 선수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네네네.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허리가 고장났다고 오늘은 못 뛸 것 같다더니 여전히 잘 뛰고 있네요. 그렇게 한지 그렇게 말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허리가 고장났다고 못 뛰겠다고. 어머니. 김강문 선수 화이팅 좋습니다. 네, 크로스. 아, 멋진 네, 크로스. 이제 점점 공략법을 찾아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규용 선수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인구 씨가 청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깜짝이야. 시간을 못 맞출 것 같다고. 네. 우리 방송 오늘 좀 그 화질도 좋고 하니까요. 네.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강문 선수 대단합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서류 저기 1세트 당한 거를 또 갚아주네요. 네, 이렇게 정규용 선수처럼 네. 아무데서나 아무데서나 이렇게 드롭으로 공격하는 선수한테는 좀 강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드라이브가 좀 강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랠리를 한다 그러면 정확도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치면서도 좀 더 임팩 있게 치는 스타일 그렇죠. 선수들이요? 동호인도 마찬가지고 동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스타일들이 좀 더 네,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선수들의 이제 스윙 동작이 어떤 걸 이용을 해서 힘이 아닌 스윙 동작을 통한 이제 더 강한 볼을 치는 게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네. 점점 우리나라 선수들도 좋아지고 있죠. 우리 여기 네. 김종택 선수 왔는데 김종택 선수 같이 모시고 한번 우리가 얘기 나눠보죠. 병원 아직 안 갔어? 병원 아직 안 갔어?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고 왔죠? 병원 안 갔어요? 네, 지금 갈 거예요. 아, 지금 씻고 온 거예요? 예, 네, 씻고 조금 있다가 지금 대학병원만 열어가지고 토요일이라. 아, 오늘 기다렸다가.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네, 마지막 런지에 네. 저 유리코트는 그 땀이 떨어져 땀이 있는 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네, 떨어진 게 보이는데 네. 오늘 운영진들 너무 고생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거를 닦아달라고 시작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가 닦아야지 그랬어요. 아, 그래서 발로 좀 닦긴 했었는데 이게 밀대로 닦는 것보다는 좀 못했는지 그 땀에 발이 약간 미끄러지면서 런지 가면서 좀 그 부분이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음찜질 오늘 열심히 하시고 네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게임이라서 네. 게임에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게임 보고 갈까요 그러면? 네. 김강무 선수가 갑자기 아까부터 화이팅이 넘치게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 규용형 볼이 조금씩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옵으로 뛰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죠. 그죠. 저렇게 로브 잘하는 선수인데. 네. 초반에 3대 0 스코어는 쉽지 않은 스코어인데. 아 지금 저기 홍은기 선수가 아까 6대1에서 잡혔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신을 좀 차리라고 응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또 따라가서 일단은 히팅은 했어요. 정말 늦은 것 같았는데 발이 빠릅니다. 김강무 선수 정말 네. 주간 런치 네. 저기서 펀치 드라이브 할까봐 함부로 네. 못 들어갔죠. 그렇죠. 네. 또 그걸 잘해요 정경 선수가. 네. 아까 전에 1세트에 펀치 드라이브 한번 있었죠. 네. 떴네요. 찬스. 이 정도는 받아야 되고. 걸려요. 가운데 몰려입니다. 한 번은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띄웠네요. 아, 또 받아냈어요. 발리를 안 쳐요. 길이 좋아요. 발에 걸렸다. 아, 그거 리뷰는 없습니다. 야, 이거는 노래에서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한 템포 쉬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네네. 지금 두 분 다 정말. 네, 신발끈도 한번 묶어주고. 저런 거는 규정이 없죠, 선생님. 네, 그 어느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시간을 끌면 맨 처음에 바로 주의 줍니다. 아, 네. 네. 그다음에 똑같이 시간을 끌면 이제 컨덕트 워닝으로 워닝 해 주고 그다음에 컨덕트 스트로크 바로 들어가. 워닝 한 번 했으면 바로 컨덕트 스트로크. 네, 네. 요즘 최근에 대회 선수권 대회 구경 갔을 때 보니까 워닝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네. 그게 아니에요. 되나요? 안 돼요. 워닝이 한번 무조건 지워. 워닝 하고 그냥 써. 그러니까 주니어들은 곡을 쓰고 하잖아요. 네. 곡을 닦은 것도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아, 닦는 것도. 네. 곡을 이렇게 했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아. 바로 주의들은. 그래서 곡을도 못 닦게 하는 심판도 있어요. 닦지 말라고. 네. 빨리 하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 멋지게 포인트 얻었습니다. 지금. 하다가. 라켓 줄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잠깐만 3, 4일만 하지 않아? 다 여기서 한다고? 시간이 돼? 시간이 돼? 3시 아니 선수 초청빈
김강문 선수가 계속해서 좌우로만 치는 게 아니라 네. 로브를 한 번은 쳐야 되는데 네. 계속 스피드만 믿고 좌우로만 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로브를 한참 치다가 지금 체력 소모로 인해서 로브나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에너지마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도 김강문 선수가 다리가 좀 빠르고 그래서 그렇죠. 로브를 살짝 이용하면 체력 안배를 네.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텐데. 아, 이거 중요한 점수가 됐네요. 아이고 이건 로브도 아니고 네. 오히려 정규웅 선수가 로브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붙었어요. 정규웅 선수가 로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규구장에서 연습하는 김강문 선수의 높이보다 방금 저는 천장 없는 네, 천장 없는 정규웅 선수의 로브 높이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천장도 없는 데서 하는 그쵸. 거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낮아요. 낮다고요? 천장은 거의 닿는 위치예요. 라켓을 들면 닿는 높이죠. 아, 그래서 정규웅 선수 약점이 발리예요. 네. 자, 매치볼입니다. 네, 그래서 김강문 선수가 좀 띄워줘서 하면은 더 유리할 텐데. 아, 찬스볼! 아하! 이게 네. 실수가 났습니다. 절대 협상이 없습니다. 네. 본인 하고 싶은 스타일을 그대로 플레이하는 정규웅 선수.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8대 8에서도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멋진 정규웅 선수. 좋다. 아유. 야. 아 멋있게. 멋있게 결승 진출합니다. 정규웅 선수가 결승전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